이거를 만장하면 나도 조금 완성도는 떨어져.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네네. 자, 오케이 사인을 주시게. 주시고.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절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지 오는 햇바가르글 어찌 헐구나 아이고 대구 성화가 나네 해. 열심히 근데 간질거릴 만큼 간절 간질거릴 만큼 감정을 갖고 개인 정말 판소리하고 다르네. 응?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고 의향스럽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만큼 오버 제스처를 오버 감정을 그렇게 판소리에서 금기하는 건 여기서 막 다 해야 되잖아. 금기가 다 아깝다 이런 거 안 하지. 판소리에서 그 딸기는 북통 나라면서 어디서 노랑내 노랑내 들고 있지 않게 어디서 선생님한테 혼나. 너무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런 이상한 소리 내는가. 아이고 이제 연락. 장화 같아.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13번에 해당하죠. 제가 다시 저기 재편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저기 뭐야. 배포했던 그 교재의 13번이 되겠습니다. 흥타령 아깝다 내 청춘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자. 올 거나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니 봄 따라 청춘 가니 오늘 대박까지 끌어야 돼. 오늘은 백발을 어찌 헐거나 어찌 시작 어찌 헐거나 헐거나 제 이름 이제 여기에서 육자배기 토리라 해서 아깝다 이런 것이다. 아깝다 그렇지 아깝다 아깝다 내 청춘 내 청춘
춘춘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이런 데서 이런 거 봐요.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올 거거나 기다리고 올 거거나 허탈하게 철따라 이런 거 철따라 봄문 가고 봄따라 청춘 가니 봄따라 청춘 가니 오늘 햇빵 아르거글 시작 오늘 햇빵을 그렇지 어찌 헐게나 어찌 어찌 아니 어찌 한번 다시 해보자 어찌 어찌 그렇게 막 만들어 이쁘게 슬프게 어찌 시작 어찌 어찌 그렇지 시작 어찌 헐 거나 헐 거나 헐 거나 이렇게 이게 고수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감정을 절제했다가 풀 때 풀고 맺을 때 맺고 꺾을 때 꺾고 이렇게 그렇게 야물딱지게 이게 숨숨한 듯해도 그런 걸 살려야지 흉타령 육자백이 맛이 나는 거야. 다 다시 아깝다 이런 것도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좋아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봄 따라 봄 따라 청춘 가니 오는 백발 오는 백발을 어찌 헐 거나 한번 더 아깝다 내 음을 잘하자고 이렇게 그저께 음을 저기 잘 잡아서 잠깐 방심한 거야 갖고 가 오금을 주게 갖고 가 어디 말고 아깝다 이렇게 오금을 주게 갖고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올 거나 허나 찍고 바로 내려와 올 거나 철따라 봄문 가고 철따라 봄문 가고 들그리만큼 봄따라 야물지게 봄따라 청춘 가니 오는 백발 오는 나한테 다가오는 오는
춤을 어찌 헐거라. 심야시장 성아